나의 샘골. 황록수는 농촌 계몽 운동의 어떤 선구에 서서 우리나라 농민 소설의 어떤 커다란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최용신이라는 인물이 이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. 농촌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배움만이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준. 예배당으로 오세요. 사실 농촌의 아이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의 일꾼인 거죠. 그래서 학교를 보낸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었고, 예, 그런 상황이었지만은, 선생님은 이제 일일이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. 배워야 삽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,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, 나중에 선생님이 학교를 다시 세우시려고 했을 때, 이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.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국 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 주십시오. 샘골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가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절로를 어찌하나 유골을 샘골 강습소 부근에 묻어주오. 늘 푸른 나무 최용신. 안산은 그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.